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고무주 유튜버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기대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1회차 경쟁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현재까지 순조롭게 순항하고 있고, 내일까지 가면 한 30만 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결과치 간단히 보면 청약 건수는 5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 균등 수량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인당 한 두 주씩 받을 수 있지만, 뭐 지금 현재 받는 건 거의 의미가 없죠. 내일 최종적인 경쟁 결과가 나와봐야지 아는데, 내일 최종적으로 한 30만 명 들어왔을 때 0.3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한 주 받고 7명은 손가락 빨고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배정 주식수가 너무 적어요. 한 2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넣어먹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절반은 균등으로 빠지고, 그중에 절반은 이제 비례로 빠지고,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것은 할 사람은 하시고 안 할 사람은 안 하시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균등에 이제 목을 매실 것 같은데, 저 포함해서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주식이 10만 개밖에 없는데 뭐 사람이 30만 명 들어간다, 뭐 뻔하죠 여러분. 그 3명 중에 2명은 이제 손가락 빠는 거죠. 그리고 총 청약 증거금이 지금 현재 1500억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첫날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인당 청약 주수는 1인당 한 370주 정도 청약했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첫날은 저같이 그냥 별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균등만 20주만 이제 최소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물량을 청약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만 더 늦게 청약을 해도 이제 그 사이만큼 금리가 쌓이기 때문에,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보통 이틀 차에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따졌을 때 내일은 한 6조 원 정도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갈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청약 한도가 좀 낮아요. 여러분, 11,000주까지 청약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1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8,25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청약 금액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8,250만 원 총 청약 들어갔을 때 뭐 4주에서 5주 혹은 6주 뭐 이 정도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균등만 들어갔는데 내일 한번 분위기 보고 비례까지 만땅으로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높은 수요일치 경쟁률 1869였죠 엄청나게 높은 수요일치 경쟁률이었습니다. 균등을 들어가든 비례까지 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청약은 들어가시라 간증하고 싶고요. 뭐 하나 대투 청약 통장 없어가지고 계좌 없어가지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는데, 하나 증권 굉장히 큰 메이저 증권사거든요. 이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노 실물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청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하나 대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나 대투에서 하나 중권으로 바뀌는가요? 뭐 바뀌든가 말든가 뭐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혜측 잘 나온 만큼 굉장히 높은 경쟁률, 한 30만 명 들어올 것 같다. 증권 계좌가 30만 개 들어올 것 같다. 청약 증거금 6조 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내일 28일 수요일 CQ센 상장일이죠. 얘는 뭐 공모가가 3천 원이어 가지고 뭐 크게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부터 바로 400% 적용되는 최초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아마 좀 환장하고 달려들 개미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환장하는 개미들이 열심히 사면 여러분들 그냥 그때 팔고 떠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개미들이 환장하면 뭐다? 폭락이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고요. 돈 되면 다 하는 주마, 여러분한테 주식엔 채테크 오늘도 공모주 소식 하나 말씀드렸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